용석이라는 걸 몇 억 받겠더라. 그게 제일 제일 단가가 높지 않나? 그러리 그지? 자, 오늘은 형님들 모시고 영월 주천이라는 데 왔습니다. 와서 지금 뭐 우리 뭐 서민 음식인 짜장면과 짜장면 먹고 싶. 아예 이게 짜장면이지. 연 사이에 두 놈이나 죽었어, 형. 하나는 저 포크레아 나가 하나 있어. 야구 동작인데. 뭐 딱 1년 전에 설날 아침에 죽었어. 아이고 나 참나 진짜. 잘 착했는데. 무두 주는 데가 이제 딱 1년 됐지, 형, 그죠? 1년 설날이잖아. 아주 열정이 대단했거든요. 이래 보니까는 지금 60대, 60, 70, 65의 노인 애들이 체력이 많이 약해요. 많이 많이. 죄 없어, 죄는 없어요. 아마 70거에 되면 이제 강이네. 이거 딱 많이 먹어. 먹어야 되나? 야, 매월 땅이 이래도 너무 아장이 아니요. 야, 힘은 야갔어요. 야가 좀 아가 좀 모자르 그렇지요. 야, 야 눈 뜨는 거요 세 배.
아까 그들도 걔 혼자 돌려보이잖아. 그 장은 한 짝도 못 들어. 50대, 70대들은 고생 많이 했다. 이거 힘을 막 안 쓰니까 지금 10만원 들고. 그럼. 우리 아직 할 필요가 없으니. 우리 자식이 직접 해주면 좋아요. 직접 해주면 좋다고. 젊은 식품 괜찮은데. 아이고가 이 내향 같은 게 터진다고. 그 문제 이거 때야 못 가서 안 되나. 아저씨, 이거 주천 도백이래요? 예. 주천 도백이? 예. 오늘 저희가 아직 살아있나요? 글쎄요, 나 오래됐어요. 누구? 권우편이라. 없어? 아, 다가. 아, 형이 안 해, 권우편을. 볼지 없자. 마사라는 영천이 그 양반 아직 잘 없어. 맞아, 큰 돈 많아. 큰 거? 많이 갚으세요. 가산, 다른 형 이상으로 타고, 집 좀 있고, 진짜 많아. 어디? 깨무지요? 그렇다면 뭐 120만 달러 상하고. 깨무지도 다 있어. 있지. 진짜 할까 보자. 가고 싶다. 다들 갑니다. 거기 김수씨하고 관계 잡고. 그렇지. 가게 집에 면은 옛날 배터리가 묶고 잡은 면도 그런 것도 가들 많아. 아, 공수도 좋아. 그 먹고 먹고 방금 끝나니까 뭐. 또 그런 것도 다 잘해. 그때 연마도 좀 내가 그때 잘 나갔었는데.